페스포보다 거의 한300 가까이 차이나게 저렴하니까 유지비에서 그 정도 차이 메꾸려면은 한 7년 정도 걸리더라고요. 이 차를 7년 동안 타도 될 정도로 그냥 뭐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긴 한데 난 느리니까 2차선으로 갈까? 캐스퍼는 아마 한번 사면은 금방 기변도 할 거고 신차다 보니까 뭐 요즘 신차들이 감가는 잘 안 먹는다고 하긴 하는데 그 감가도 생각해야 되고 아마 손해를 많이 보고 결국 기변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LF 소나타가 나은 것 같아요. 앞에 아주머니 바닥 본다. 진짜 완전 거의 같은 경로예요. 학교에서 이제 안산 드라이빙 센터 가는 길이었고 캐스퍼는 얘는 이제 LF 소나타 제가 구매할 차량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딱 그냥 반대 방향 차선입니다. 막히는 정도도 지금 시간대에 뭐 거기죠. 여기나 저기나 또이고 일단 가봅니다. 차가 확실하게 조용하고 편안해요. 이게 자동차세도 조금 생각 많이 하게 됐는데 캐스퍼는 연간 한 10만원 정도 나오고요. 이 LF 소나타 15년식은 지금 해령으로 8년차잖아요. 8년차라서 3년부터 이제 5%씩 감면돼서 25% 감면인가 더 돼가지고 CC로 보니까 30만원 정도인가 35만원 정도 자동차세가 매년 납부되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자동차세가 20에서 25만원 정도 더 비싸고 보험료 얘가 LF 소나타 제가 제 나이에 제 조건으로 검색했을 때 130만원 정도 나왔어요. 그리고 캐스퍼는 예상으로 한번 계산해봤을 때 한 80 정도 나왔고 그래서 보험료는 한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. 연간 이거는 좀 더 타보면은 보험료는 줄어드는 거니까 격차는 계속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. 사고가 나로 인해서 나지 않으면 이제 잘 안 오르니까 보험료가 사고 안 나게 조심하면서 다녀야죠. 또 말고 유지비는 이제 연비 있겠는데 지금 13.7 나오네요. 연비는 대충 한 0.4 정도 차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추워 0.4 정도 차이면 거의 안 나는 거죠. 중고 개꿀이라고 해도 대형차로 갈수록 그 감가가 심해요. 왜냐면은 대형차급을 몰려고 하는 사람도 수요가 되게 적은지 이제 감가가 진짜 많이 된단 말이에요. 다른 막 아반떼 이런 거는 살려고 하는 차들이 사람들이 많고 뭐 사회초년생이 살려고 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감가가 안 되고 가격 방어가 이제 어느 정도 막 1500 막 이런 선에서 형성되어 있으면 저런 대형차는 제가 찾아봤던 아슬란이 진짜 가성비인 게 키로수가 10만 넘어가는 막 그런 친구들 막 너무 오래되긴 했잖아요. 근데 가격대가 막 1000만원도 안 하고 막 이래요. 얘랑 연식 거의 비슷한데 키로수도 맞는 걸로 보면 얘랑 가격이 거의 비슷할 정도? 아니다
천만 중반까지는 올라간다 해가지고 와 어떻게 그렇게 준대형 차를 쉽게 살 수 있지 싶기도 했어요. 그래서 아버지 돈 별로 안 드리고 좋은 차 기변용으로는 그런 준대형 차나 대형 차 중고를 찾아보는 게 좋겠지만 난 너무 어리니까 안 되겠다 이거죠. 이 노래 진짜 좋은데 차가 정말 조용하다. 이게 진짜 진동하고 그 소음이 차급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캐스퍼는 뭔가 진짜 트럭 느낌이 되게 심했고 얘는 정말 세단이에요. 정말 세단. 막 아반떼 탈 때처럼 그래도 준준형 같은 그런 가벼운 느낌 조금 더 덜 완성된 그런 세단 같은 느낌보다는 아반떼는 진짜 N처럼 이렇게 빠르게 타기 위해서 좋은 것 같고 딱 편안함을 생각하면은 중형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. 얘 그리고 그 뭐지? 시트 이런 게 되게 좌석? 내부 공간? 이게 굉장히 넓다 들었어요. 거의 그랜저랑 맞먹는 정도라고 들어서 다른 사람들 태우고 다닐 때도 되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캐스퍼도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리클라이닝 그런 것도 있지만 뒷좌석이 이제 컴포트 옵션 넣으면은 앞뒤로 당길 수 있고 한데 그렇게 한 채로 이제 시트를 뒤로 젖힐 수가 있어요. 뒷좌석이 뭐 그냥 기본 그 시트도 오데오 분할골딩으로 이제 접을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앞으로 당기기까지 하면은 거의 대대하게 그냥 막 눕듯이 된단 말이에요. 그게 되게 자세가 편하네요. 다리가 길지 않은 막 여성분이나 짧으신 분들이나 그렇게 타고 갈 때 벨트는 꼭 매고 이렇게 대대하게 해가지고 가면은 진짜 편안할 것 같습니다. 119가 가네요 갑자기. 무슨 일 있나. 올리겠다고 제 이 규정 속도 맞춰서 다니고 있고 한데 원래는 저 속도 팻말도 잘 안 보고 다녔어요. 보통 있는 줄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맞춰서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규정 속도로 다니다 보니까 되게 연비 잘 나오고 편안하고 사고 절대 안 날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거 안전운행 점수 올리는 게 좀 어려운 게 과속 살짝 해도 이제 점수 그냥 팍 하고 그냥 50점 넘게 밑으로 떨어져 있고